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불쑥불쑥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이나 무기력 혹은 뭐 슬픔이나 외로움이 올라오시나요? 이 책은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어떤 정서적인 방치로 형성된 공허감을 다루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받았거나 물리적인 방임을 당한 경우는 그 아이들에게 비교적 바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방임을 당한 아이들 중 많은 경우는 오히려 훌륭한 신체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정서적인 방치를 당했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린 시절을 훌륭한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어떤 부모의 관대함이나 배려심이라는 형태로 가장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님은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어떤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죄책감까지 보이는 어떤 자책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정서적으로 방치한 부모도 자신이 아이를 정서적인 어떤 방임을 했다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정서적 방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녀에게 선의를 품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정서적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부모로부터 어떤 정서적 방임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힘든 정서적인 방임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이런 정서적인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바짝 타버린 어떤 정서적인 허기 상태가 된 경우까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건 이렇게 자녀에게 정서적 방임을 한 부모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로서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방식으로든 잘 몰라서 자녀에게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방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 그리고 이미 방임했던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이제 치유의 길을 함께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유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공허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허감을 비롯한 이런 마음의 병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있어요. 먼저 자녀의 마음이 텅 비워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을 가지게 만드는 12가지의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유형들인데 이렇게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 대부분은 이 중 하나 혹은 여러 개에 해당하는 부모를 만났다고 볼 수 있대요. 이런 부모들 밑에서 방치되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을 이제 다음 챕터를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허감, 역의존성. 역의존성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느끼지 않아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신이 큰 비용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의존성을 가진 남자가 있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딸과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딸과 정서적으로 점점 더 연결될수록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딸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낄 때마다 동시에 딸에게 의존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역의존성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비현실적인 자기평가 그리고 타인에게는 연민을 가지는데 자신에 대한 연민은 전혀 없다든지 오히려 자신을 향한 분노, 죄책감, 수치심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치명적인 어떤 허물로서의 자기로 느낀다든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감정 표현 불능증 등등등 이런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뭐 증상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부적응적인 특징들로 나타나는 정서적 방임의 결과들은 정서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 정서를 다루는 것과 뭐 자기 돌봄 아니면 자기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후반부는 이런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것에 대해 치료 과정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 책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시트지가 제공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런 내담자들을 만나는 치료자들을 위해서 치료의 근거가 되는 어떤 모델들을 소개하고 또 정서적 방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치료 프로세스가 어떠한지 등등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뭔가 비워져 있는 듯한 혹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미처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따뜻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